케이크에 들어가는 거니까 뭐 길게는 아니고 그냥 우리 막내 생일 너무 축하하고 많이 사랑한다 라고 쓰겠습니다. 안녕 태연아. 성인이 되고 처음으로 맞이한 20번째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지금 좀 바쁜 시기여갖고 생일을 아주 즐겁게 즐기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다섯 멤버들이랑 같이 재밌게 보냈으면 좋겠고 또 오늘 하필 또 너 생일인데 우리가 좀 다 개인 스케줄로 조금 바쁜 날이잖아. 또 오늘 아마 모이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다 같이 퇴근하고 같이 한번 맛있는 거 먹고 축하해줄게. 축하한다. 즐거운 생일 보내고 오늘 하루도 형이랑 같이 있으니까 아주 행복한 하루가 될 거야. 자, 안녕. 연준이 형이다. 일단 오늘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생일 진심으로 너무 축하하고 참 널 처음 봤을 때가 너 중학교 2학년 때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언제 너가 이렇게 컸는지 벌써 성인이 되고 참 신기한 것 같아. 그래서 뭐 오늘도 뭐 스케줄 하고 연습하고 좀 바쁜 하루를 보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사이사이에 너가 즐겁고 행복한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생일 진심으로 너무너무 축하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하고 올해도 힘내서 파이팅해서 멋있는 한 해 만들어보자. 그래, 사랑한다. 안녕. 생일 축하해. 우리 태연이 벌써 이제 우리가 너가 중학생 때 만나서 벌써 너가 성인이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왔는데 그래서 또 뭔가 기분이 새로운 것 같고 또 벌써 너가 성인이 되고도 두 달이 지났다는 게 되게 믿기지가 않네. 나는 요즘에 태연이가 진짜 좀 많이 밝아진 것 같아서 뭔가 웃는 것도 많아지고 뭔가 되게 좀 행복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서 나도 너를 볼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힘든 일 없이 우리 항상 웃는 날만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파이팅 하자. 파이팅! 생일 축하해. 요 태현! 아, my best friend 생일 축하한다. 우리 강의사님. 아 진짜 벌써 우리가 성인이 된다는 게 너무 놀랍기도 하고 또 내 룸메이트잖아 우리 태현이. 진짜 너 때문에 아 진짜 맨날 행복하고 맨날 웃음만 나오더라. 진짜 때문에 그냥 덕분해진 마음. 수시야 너 없었으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너한테 의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도 힘든 거 있으면 꼭 얘기하고 그렇다고. 그래. 그리고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한다 우리 태연이.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자. 그리고 룸메이트도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자. 화이팅!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 예, 안녕하십니까. 전민아. 티타임. 뭐야,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축하와 사랑 받은 것 같아요. 평소에도 항상 느끼지만은 오늘 생일이라 그런지 특히나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더 성숙하고 늘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하지 못했지만 멀리서라도 축하해주고 어디부터 굉장히 저를 많이 챙겨준 우리 멤버들도 너무 고맙고 지금 각자의 하고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하고 돌아와서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